우리가 이사 가고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이렇게 제가 감히 하나님께 저의 두 아이를 데려가신 어떤 저에게 주실 복을 빌라 하시면 뭔가 그게 제 소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배 때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이제 목소리죠. 아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유산이라는 슬픈 일을 겪고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좀 컴다운이 된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 제대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찍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써니님.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고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수술하시고 난 뒤에 어떠셨어요? 몸이 안 좋았고요. 그 어른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애기 난 것처럼 산후조리 같이 이렇게 몸조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한 2주 동안 미역국도 많이 먹고 몸에 진짜, 좋다고 하는 것도 바다에 뭐 미역이 있으면 제 아내가 바다에 이 동해안에 미역을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먹고 잘 쉬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내가 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아내가 되게 큰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이제 기획 총괄업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1년 동안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유산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기초적인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이 뭐랄까 건강이 임신 전이 아니고 1년 전에 회복으로 이렇게 체력으로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동안 어떤 하나의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협상을 해야 되는 뭐 사안에서 이제 협상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 과정에서 좀 힘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기는 뭐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거의 집에 거의 밤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도 나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체력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 또 정신적인 것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이 완전 체력이 이제 체력이나 면역력이나 다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몸이 힘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조금 기쁜 소식을 돼가지고, 들었죠. 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임신 소식 듣고 너무 기쁘게 이렇게 보내다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지. 네. 그러니까 하반기 내내 정신이 없다가 네. 또 이제 또 그렇게 이번 연도 초에 그렇게 계속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네, 바빴죠.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큰 소식이어가지고 그 소식을 또 소화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인생이 큰 일이잖아요. 아이가 그것도 두 명이 생긴다는 게 그래서 이제 많은 인생의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네,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휴식 잘 하고 계세요? 네,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는 여러분 병가를 이제 냈고 그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아내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장 직원분들께서 아내가 쉬어야 된다고 회사에 대신 막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아내 일을 분담해서 그분들이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원래 저는 빨리 그냥 회사에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동료분들이 지금 너가 그냥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미리 경험하신 분도 계셨고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봤을 때는 너가 지금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 온다. 그러니까 네가 쉴 때 진짜 확실히 잘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러니까 제가 고생한 걸 옆에서 또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배려로 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회사를 다니고 이제 어떤 생업의 이 현장에 나간 지 10년 만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잠깐의 쉼을 갖는 거라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10년 만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처음엔 안 믿겼어요. 왜냐면 아내가 계속 내 옆에 있는 거야. 아내가 계속 옆에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붙어 있어서 살고 싶다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아내의 어떤 소명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또 갈 생각하고 이런 거보다 또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혹시 이사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아이를 갖고 나서 특히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쌍둥이 육아가 어떻게 보면 아기를 키우는 데는 집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래도 조금 햇빛이 들어오고 넓은 집 그러니까 좀 육아를 하기에 용이한 집으로 알아봐서 이제 약간 서울을 떠나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집은 저희가 이 육아를 하려고 알아본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이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부동산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취소를 했는데 여차저차 이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순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 안 간다고 왜냐면 갈 일이 없잖아요. 갈 이유가 없고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육아를 원래 하려고 했던 집으로 지금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났어요. 지금 서울을 벗어났고 또 하나님 이 집에서 또 아이를 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육아가 되는 거고 서울을 벗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아직 출퇴근을 안 하니까 너무 같이 좋아하고 있는데 또 약간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 육아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집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일단 좁고 그리고 청결하지 않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지, 그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육아할 때는 근 100일 동안은 거의 거실에만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1년 정도는 정말 올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쌍둥이는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산모가 쾌적해야 된다.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이렇게 알아보다가 일단 여기로 이제 정했는데 일이 그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아본 집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뭐가 좋아요? 일단은 햇빛이 들어와서 좋아요. 햇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조용하잖아. 맞아요. 진짜 조용해요. 저희가 계속 바쁘게 살면서 입에 이제 약간 붙을 정도로 계속 얘기했던 게 아 진짜 조용하고 시골 같은 데 살고 싶다 이랬거든요. 시골 살고 싶다 이랬잖아요. 조용한 데 살고 싶다. 근데 여기가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해. 하여튼 이런 근황을 한 달 동안 근황을 알려드리고 아내가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본교회에서 이제 그 일 겪고 나서 한 2주인가 지났을 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내가 준비 찬양부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으로서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때는 저와 아내가 많이 좀 그 내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제가
유산이 됐을 때, 이제 그 유산이 된지 모르고 사실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같이 시부모님도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고, 또그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해주셨고, 제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디테일하고 약간 스윗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 느끼면서도 또 예배 드리면서 많이 울었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희생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가시고 나서 우리가 사실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안 가는 걸로 결정했지만 여차저차 길을 여셔서 이사를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사를 온 어떠지? 그러니까 지경이 달라진 부분에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우리 두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경을 여시고 지경을 다르게 하시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사 가고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이렇게 제가 감히 하나님께 저의 두 아이를 데려가신 어떤 저에게 주실 복을 빌라 하시면 뭔가 그게 제 소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배 때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저번 주에도 그 저희 교회에서 이제 헌금송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나의 보화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때 딱 울컥하더라고요. 아, 나의 보화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돈도 보화기도 하겠지만 나의 보화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게그 생명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진짜 처음으로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때 처음 느낀 거죠. 그걸 보화라고 할수 있는데 나의 보화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헌금송 하면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얘기할 때 아내가 계속 울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지금은 좀 차분하게 여러분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중하면은 이게 또 네. 울컥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저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할 땐 몰랐는데 이게 그 괜찮은 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이랬는데 약간 진짜 좀 저는 한 달이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가끔 얘기할 때막 울컥하고 또 이제 뭐 보면 울컥하고 또 이제 그 저번에 오빠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 지인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랑 손잡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는데 옆에 지인분이 쌍둥이 나왔으면 저랬겠어요 이랬는데 그때도 딱 울컥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이제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니까 또 울컥하는 것도 있고 나는 그때도 울컥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네 우리 그런 일 겪고 계속 나는 막 다니면서 강연 다녀야 되잖아. 에에 근데 딱 어느 강연 끝나고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 딱 오는 거야. 그 강연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하철역 걸을 때 갑자기 맞아, 이게 맞아. 오더라고.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막 울음 참고 집 걸어와서, 그때 맞아, 걸어와서 오빠 오자마자 울지 엄청 않았나? 울었지. 하여튼, 근데 오빠 이제 소리 내서 아니 울더라고. 뭐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슬픔의 기간이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아내가 이제 그일 겪었을 때 시부모님과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내와 시부모님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막, 오, 불편했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이 좋은 관계라는 거, 저보다 더 시댁에 가는 걸 맞아요. 원하고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아기 심장 소리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오시라고 막 해가지고 같이 기대하던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 아까 아내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아내를 보호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게 정말 아내를 위해주는 그런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쓰셔서. 맞아. 우리 누나도 반차 쓰고 왔잖아. 맞아, 맞아.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보호하신 거야. 맞아. 그 생각이 되더라고. 같이 있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혼자 왔는데 그랬으면 진짜 슬펐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러니까. 말해서 애를 지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남자랑 사귀었어. 근데 막 했어. 아이가 생겼어. 남편이든 애인이든 도망가. 여자 혼자 그 일을 겪는다? 그거는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복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네. 아니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혼의 상처가 나는 네. 증오가 될 것 같아. 너무 밉지 않겠어? 너무 밉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또 체득적으로 또 이제 근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맞아. 생각이 되더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겠다. 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힘이 닿는 대로 낳으려고요. 이게 진짜 아이를 그 생명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진짜 제가 보아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보아인데 기회가 닿는다면 또 이제 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낳아야겠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낳는 게 지금 현재로선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국을 해야겠다. 이 나라를 위해 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닿는 데까지 낳아야겠다. 한 명 낳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20년 동안 그렇게 준대. 진짜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안을 국힘이 냈지. 근데 심각하긴 하죠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해. 진짜 심각해. 진짜 나라가 심각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을.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네. 이민 정책이 바뀔 거야. 맞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민을 오면은 문화적인 충돌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맞아. 그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갈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한민족 이러면서 그게 또 있거든요. 맞아. 쉽진 않을 것 같아. 갈등이 좀 클 것 같아.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뭐 이슬람 사원인가? 그거 계속 문제 되잖아.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자녀 계획은 열심히 네 주시는 대로 그렇군요. 나 보리라. 축구팀 할 겁니까? 농구팀 할 겁니까? 농구팀 몇 명이에요? 농구 모르겠네. 5명인가? 축구 11명. 축구 11명은 11년 동안 아이를 베고 그러면 옛날엔 진짜 어떻게 낳았지? 11명, 12명씩 옛날에는 결혼을 아주 일찍 했잖아. 맞아. 일찍 했지. 근데 또 전기와 네. 전자기기가 없으니까 네. 해 떨어지면 저녁인 거야. 아. 그래서 손잡고 막 부부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뭐랄까 주시는 대로 낳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한번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영상에 댓글 써주시고 이게 진짜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잖아.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이나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아이의 엄마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아 하느님께서 또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산을 겪는구나. 왜냐면 사실 몰랐거든요. 말해주시지. 제 주변에도 사실은 계셨는데 평소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딱 겪으니까 저한테 나도 사실 이때 이랬었다. 그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위로를 많이 얻었고 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나 강연이나 이제 다른 곳 갔을 때 이제 만나 뵙는 분들도 다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막 홍삼 챙겨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보편적인 일은 아닌데
엄청나게 예외적인 일도 아니더라고. 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 보면서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감정에 맞아. 빠질 수가 있잖아. 맞아. 근데 슬프긴 한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우리의 약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약간 우리의 그런 거에 아이를 딱 가진 거야. 아이를 가진 그 기쁨에 그래서 사실 유산은 없었거든요. 너무 맞아. 갑작스럽고 너무 생각하지 진짜, 못했던 거여가지고 나는 내가 쌍둥이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아 진짜 맞아. 오빠 되게 생각 많이 하잖아. 네. 상상 많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내가 쌍둥이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왜냐면 저 제 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겪었잖아. 네. 쌍둥이? 이게 진짜 적응이 진짜 몇 주 걸리더라고. 맞아, 맞아.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 네. 2인 가족에서 이제 4인 가족. 그 4인이야 또. 근데 쌍둥이래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아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또 이제 유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그러니까.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신 초기에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막 덜컥 막 이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염색체 검사를 했거든요. 염색체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했어요. 근데 남자였습니다. 남자. 아들. 아들이었습니다. 둘. 아들 둘. 하나님께서 또 먼저 데려가셨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시뮬레이션 또 돌려보는 거야. 야 아들 둘? 이러면서 맞아. 야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잖아. 야 진짜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고 아들이었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 근데 약간 염색체도 정상이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약간 이상이 있었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정상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마음 한편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아기가 정상이었고 건강했는데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다 뜻이 있겠죠. 예전에는 임신해서 네.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안 뛰어났을 때 산모도 많이 죽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그런 것도 옛날에 책 밑줄 긋고 그냥 아 그랬구나 넘어가거든. 근데 만약에 애를 낳는데 만약에 아내가 그랬어. 나 혼자 소설 많이 쓰잖아. 상상을 하잖아. 야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야. 그치 맞아요. 진짜. 근데 혼자 이렇게 막 감정이입을 했다 이거야. 근데 난 그거였어. 너가 아내가요 그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는 예민하고 또 이제 그 초기에 좀 예민한 기간이잖아. 네. 그래서 너가 많이 아팠죠. 그 아내가 아팠을 때 아내님이 침대에서 못 움직였다고.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고 한 1-2주 지나고 아내가 편하게 이제 침대에서 움직이면서 자는데 난 그때 또 혼자 울컥한 거 알아? 맞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들은 여러분을 댓글, 뭐, 아이디, 숫자로만 봐서 인격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렇게 써주신 게 진짜, 진짜 위안이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죠. 아, 나 지금 또 울컥 할 것 같아. 왜요? 어?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막 여운 있게 말해? 어? 아니 이제 또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혹시라도 이 아픔을 겪거나 고통 중이나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저희들이 겪은 고통이 최고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위안 되시라고 힘내시라고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난다 연단의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끝납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부부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뿅.